세 번째 방문은 사절입니다. 자,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무인점포와 남성 입장합니다. 자, 물건을 고르고요. 바닥에 내려놔요. 어, 왜 바닥에 내려놓지? 자, 지갑을 꺼냅니다. 어허, 자, 만지작 하더니 다시 그걸 또 집어넣네. 어, 돈 꺼내야지, 이 사람아. 자, 다른 물건을 또 꺼내 들고, 그러고는 아까 바닥에 내려놨던 것까지 챙겨서, 그렇습니다. 그냥 갔어요. 자, 이번 며칠 뒤에 뒷문을 통해서 다시 등장한 저 인간. 자, 눈치를 보더니 물건들을 쏙쏙 익숙하게 집어들더니, 왔던 뒷문으로 다시 나갑니다. 계산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들고 튀었어요. 진짜 네. 왜 저러고 살아? 자, 이게 옛날 과자 판매점입니다. 저도 본 적이 있긴 한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. 지난해 12월 24일 날에 저 한 노인이 와서 들어와서 8,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챙겨 도주를 했는데 좀 영상도 봐서 알겠지만 뭔가 착각했던 걸 수도 있다. 돈 내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안 했다.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1월 4일입니다, 어제. 어. 또 똑같이 와가지고 8,000원짜리 과자를 또 생겨갑니다.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. 그런데 이 노인이 이제 좀 귀금속 착용하고 있고 외관상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. 금목걸이하고 있대요. 그렇죠. 그런 상황이면 이게 반복적으로 뭔가 어려워서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상습 절도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아, 저분 바로 잡힙니다. 아, 얼굴 다 떴잖아요. 떴어요. 다 떴어요. 그리고 8,000원짜리인데 참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